자, 이제 마지막 삭제 한번 해볼 텐데요. 삭제할 때에 저희가 부트스트랩에 모달창을 좀 써가지고 이제 창을 열려고 그래요. 창을 열려고 하는데 그 모달창을 어디다 쓰냐면 뷰.jsp에다가 여기서부터 뷰.jsp에다가 이제 달아서 저희가 삭제하는 모달창을 한 개 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모달창을 그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처음부터 만드는 건 좀 그렇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저희가 W3C 코스에 부트스트랩 4에 가보시면 거의 맨 밑에서 메뉴 중에서 모달 이렇게 맨 밑에 약간 위쪽이네요. 3분의 2 정도 내려가시면 모달이라고 나옵니다. 모달 나오시고요. 클릭하셨죠? 모달 그 얘네 복사 붙여넣기 쓸 거라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센터에 자리 잡기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작은 모달 같은 거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얘네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달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할 때는 센터 모달을 이렇게 써가지고 가운데 트라이얼 세프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창의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만들어 놨고요. 그 라이브러리는 이미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만 갖다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돼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자, 이제 센터널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잡아서 이쪽에 소스 트라이얼 셀프 소스 눌러주세요. 그 부트스트랩에 센터널 모달에 트라이얼 셀프 클릭해서 소스 부분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석으로 모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모달을 복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iv는 그 맨 마지막 슬래시 div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모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가 바디 안쪽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모달을 한 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이 모달이라고. 됐죠?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사용되는 버튼 복사할 거예요. 버튼에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버튼 is open 모달 써가지고 사용되는데 open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세요. 이렇게 버튼 태그를 복사한다. 복사하시고 삭제 버튼으로 눌렀을 때 나타내야 되니까 저희가 삭제 버튼을 찾는다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삭제 버튼 대신에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얘가 삭제를 한 거죠. 삭제를 눌렀을 때 여기가 삭제입니다. 삭제 버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나와야 된다. 나올 때 여기 모달에 해당되는 타겟 데이터 다시 타겟으로 되어 있는 게 삽담에 마이 모달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이 모달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얘를 누르면 저장할게요. 저장을 했고요. 이제 폼 태그는 나중에 지울 거예요. 여기 폼 태그에 해당되는 요 그 삭제될 때 요거는 지우고 그 아까 모달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일반 게시판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요거는 그냥 내비두는데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모달이 뜨는 거죠. 모달 창이 떠요. 되셨죠? 이게 뜨는 것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밑으로 넣으셔야 돼요. 폼 태그 안에 액션 태그는 delete.2로 고치셔야 되고요. 넘버는 히든으로 잡으시는데 요 소스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모달 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요것은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작성을 해서. 그 클래스를 폼 컨트롤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밑에 모달 쪽에 가보겠습니다. 모달 쪽에 가보시면 이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싹 다 보낼 거라서 아시겠죠? 버튼도 동시에 같이 먹어야 돼서 모달, 헤더, 바디, 푸터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게 폼 태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모달 다시 컨테이너 밑으로 이제 여기다가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폼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form 폼 태그 만들어 주세요. 액션은 delete.2입니다. 2 있으시고 그 메소드
메소드는 빌번호가 있으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합니다. 됐고, 슬래시 폼은 여기 모달 다시 컨테이너가 닫히기 전에 슬래시 폼을 먼저 닫으시고 컨테이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폼을 지우고 모달 헤더, 바디, 그 다음에 푸터 바로 밑으로 여기입니다. 바로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 폼에서 닫습니다. 되시겠죠? 그 모달 안에 이제 푸터가 들어가 있고 바디가 들어가 있고 헤더가 들어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헤딩 타이틀부터 바꾸시면 일단 일반 게시판 그 글 삭제 비밀번호 입력, 글 삭제 뭐 비밀번호 입력 창에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되시겠죠? 디스미스는 창닫기입니다. 창닫기. 그래서 이 모달 창을 안 보이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넘버를 여기다가 안 보이게, 넘버도 넘겨야 되는데 그 넘버를 직접 보이지는 않아요. 사용자한테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쓴 게 인풋 태그에 히든으로 넘버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쪽에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물론 이제 치셔도 됩니다. 직접 치셔도 되는데 인풋이고요. 타입은 히든이고요. 네임이 넘어가는 데이터니까 넘버가 넘어가고요. 밸류 값은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세팅하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파라메터 넘버는 이렇게 파람점 넘버는 이쪽에 서버가 있는데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넘겨오는 요 넘버를 잡겠다 이겁니다. 요 넘버가 만약에 10번입니다. 그러면 10번을 가지고 DB 쪽으로 갔다 오죠. DB에서 갔다 와서 처리를 하시면 여기다가 여기서 JSP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JSP로 지나갈 때 여기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VO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VO. 아시겠죠?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요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10번과 VO 안에 들어가 있는 넘버는 같은 거죠. 데이터. 같은 데이터 쪽에 있는 걸 뒤져서 가져왔기 때문에 얘도 10번인 거죠. 그 실제적으로 특성은 서로 틀려요. 내용은 얘는 넘어오는 데이터, 얘는 처리돼서 그 가져온 데이터. 아시겠죠? 틀린데 같은 값이다 이거죠. 요 같은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니까 얘도 10번, 얘도 10번. 아시겠죠? 그래서 파람점 넘버를 쓰셔도 되고 VO점 넘버를 쓰셔도 된다. 되시겠죠? 지금은 이제 파람점 넘버를 쓰고 있습니다. 넘겨서 파라미터를 그냥 넘어온 데이터 그대로 여기다 세팅해서 넘길 거고요.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입력을 받으셔야 돼요. 사용자 입력을 받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입력받는 거는 어디다가 쓰냐면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쓰시는 거죠. 바디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버튼 태그 여기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면 되십니다. 여기 인풋 태그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그 인풋 태그를 써가지고 쓰시는데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도 데이터 입력받고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몇 자 이상. 그래서 인풋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폼, 그 디자인은 클래스를 만든다. 그래서 폼-컨트롤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폼-컨트롤이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그 플레스홀더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정도 시키겠습니다. 플레스홀더. 쓰고 비밀번호 입력. 이거 본인 확인용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됐죠. 얘 네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임을 이용해서 넘겨야 합니다. 네임. 네임 입고로 쓰시고 이제 패스워드죠. 비밀번호 입력하려니까 패스워드입니다. 그 제가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얘 데이터 맞는 적당한 데이터 아니야? 이런 거 찾으려면 아이디 같은 거 또 붙이시라고요. 아시죠?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터에다가 그 버튼 태그를 한 개 더 만들고, 원래 버튼 태그 타입은,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삭제라고 삭제. 뭐 삭제 처리 쓰거나 삭제. 하시고, 이제 클래스 붙이겠습니다. 클래스 입고로 붙여서, 얘는 btn인데, 좀 위험해요. btn-danger, danger. 써가지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하자. 닫기 버튼은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닫기 버튼은 요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 모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창을 안 보이게. 그래서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가 창을 안 보이게 입니다. 안 보이게. 썼고요. 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삭제 버튼 돼 있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하러 가야 한다. 되시겠죠? 삭제하러 가야 합니다. 그 현재는 비밀번호를 맞게 치시면 이제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스를 봐야 알지 뭐. 소스는 보셔가지고 이제 얘를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요 밑에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졌죠. 요 밑에 있는 건 지웁니다. 요거는 지우는 걸로 되시겠죠? 지워 사용하시는 걸로. 자, 그 모달 창을 이용해서 썼으니까 이쪽 위로 올라가셔서 폼 태그 여기 있습니다. 리스트 바로 밑으로, 리스트 바로 밑으로 폼부터 슬래시 폼까지는 지우시는 거예요. 지워 사용해 주시고, 삭제하는데 뭐 좋은 건 없으니까 프라이머리보다는 그냥 데인저, 얘도 데인저로 하겠습니다. 데인저 이렇게 해서 위험해요. 삭제는 위험해. 새로 침을 하시면 이제 여기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사라졌고,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모달창이 떠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고, 클로즈로 하면 이게 닫히는 거죠. 원래 모달창 띄울 때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띄워서 새로 입력을 하라고 시켜야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이제 잘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넘깁니다. 넘기시면 실제로 삭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삭제 처리를 보는 거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그 URL이랑 상관이 있고, 얘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가 컨트롤러인데, 보드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그 맨 밑으로 이제 넘겨서 저희가 삭제, 5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데, 5 대신에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do 가 들어오게 된다면 일반 게시판 삭제를 합니다. 됐죠? 삭제를 합니다. 자,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넘어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글번호와 비밀번호가 넘어오게 됩니다. 부유개체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여기 수집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쓰시면 삭제 처리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데이터 입력하세요가 아니죠. 데이터 입력해서 쓰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자, 데이터 수집을 해서 보시려면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가 넘버가 넘어오고요. 넘버, 넘버 이꼬로 롱.파즈롱 쓰시면 되죠. 롱.파즈롱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쌍따표 찍고 넘버가 넘어와요. 넘버가 넘어오는 곳을 request.getParameter, request.getParameter 파라메터로 지금 넘버가 넘어옵니다. 넘버 넘어오고 있어요. 얘를 지금 롱 타입으로 좀 바꿔서 저장 좀 해주세요. 됐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비밀번호 받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그냥 문자리이기 때문에 PW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하자 써놨고요.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바로 이제 문자열이니까 좀 getParameter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PW로 되어 있는 걸 좀 받아주세요. 세미콜론 되셨나요? 예, 받아서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send number에다가 number를 저장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 비밀번호 받습니다. 전 받아서 넘어왔으니까 PW 이렇게 비밀번호 받습니다. 세팅해요. 되셨죠? 네, 세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뉘하지 않는다. 뉘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init 클래스에다가 다 등록을 시켜놔서 써서 그렇지, 그 init 클래스에서 사용하실 때 init 클래스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get 해가지고 쓰실 때, 그 여러분들은 코딩은 한 개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 delete.do에 해당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위에 걸 테스트기에서 완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지막에 delete 처리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등록도 지금 저는 전부 다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등록을 시켜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리스트 서비스 만들고, 리스트 만들 때는 보드 리스트 서비스 개발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요거 등록하고, 아시겠죠? 등록해서 그 메소드도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짜가지고 이제 실행해서 처리를 하고, 예, 리스트가 다 끝나면 뷰하고, 뷰가 다 끝나면 라이트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해놓고 어디서 오류났지 이걸 그렇게 해서 실행한 다음에 모르겠네 이러면서 뻗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차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드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오셔가지고 init 클래스에서 URL을 가지고 처리해서 하는 걸로 해라. 얘가 이제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do이기 때문에, 그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do는 여기 있죠?
저는 델리트 서비스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생성을 해놨죠. 해놔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는 그 보드 델리트 서비스가 호출이 당해서 이쪽에 대체되고요. 주소가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델리트 부여에 해당되는 델리트 부여라고 써놨는데 델리트 부여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 수집 다 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처리를 하자. 이스큐트에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나시면 이제 몇 번거리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스위스어로 쓰셨는데 사실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 없이고 삭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삭제 처리가 다 됐어요. 삭제 처리는 삭제 처리하는 쿼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가 델리트 서비스 여기 델리트 서비스의 델리트 메소드 델리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SQL 쿼리가 델리트 SQL이라서 델리트 이런 식으로 from 보드 왜요? 넘버가 같고 패스워드가 같으면 삭제하자. 이런 쿼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쿼리구나, 역시. 형태는 다 똑같고, 1, 2, 3, 4, 5, 6, 7 똑같아요. 아시겠죠? 잡을 때. 더해서, 그럼 다 끝난 다음에 뭐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면, 델리트가 삭제가 됐으니까, 리스트 쪽으로 다시 가야 되죠. JSP에다가 리스트로 바로 보냅시다. 어떻게 짜면 되더라? 리스트로 보냅시다. 예, 리다이렉트, 다이렉트 쓰시고 땡땡 그 다음에 list.to라고 쓴다. 이렇게 됐죠? 삭제했기 때문에 무조건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랑 상관없이 1페이지는 뭐 글번호랑도 상관이 없죠. 그냥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고 이렇게 return 하시면 list.to로 URL 이동시킨다, 리다이렉트 시킨다 이런 얘기죠. 시켜서 가면 이제 일반 게시판 리스트에 돌아와야 합니다. 자, 빌보라가 틀렸거나 하시면 이제 저희가 삭제가 안 됐으면 확인해봐라 해서 에러 페이지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삭제가 된 경우와 삭제가 안 된 경우를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삭제가 안 된 경우에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삭제를 맞다고 생각하고 삭제 누르고 1111 했는데 이거 패스워드로 해야 된다. 타입 패스워드 좀 해주세요. 지금 200번 글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 눌러서 해보시면 지금 200번 글이 삭제가 됐고 지금 180번 글부터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우고 싶은 글을 지금 173번 글 지우겠다 클릭하시고 삭제하시고 빌보드를 잘 입력을 하시고 삭제를 누르면 173번 글이 삭제가 돼서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